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해요. 전 그 사람 없이 도저히 못 살아요. 어떡하죠? 집에서 결혼을 반대하면 헤어지는 연인들도 있지만 부모님을 치열하게 설득해서 결혼에 골인하기도 합니다. 뭐 드물지만 야반도주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부모님과 애인이 결혼 문제로 서로 소송까지 하게 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클래식 연구가 안인모예요. 클래식 스캔들, 지난 시간 전해드린 거세된 남성 소프라노 카스테라토 편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클래식 스캔들 아빠와 오빠 사이에서 힘들었던 한 여성의 고민을 들어봅니다. 먼저 독일로 떠나볼까요? 200년 전 1819년에 태어난 클라라는 어려서부터 피아노 신동이었어요. 그녀의 아버지인 비크 선생은 음악 선생이었어요. 될성 싶은 나무의 떡잎부터 알아본 클라라의 아버지 비크 선생은 치맛바람을 휘날리며 피아노 연습 시간을 체크하며 클라라를 유럽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키워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하는 바람에 어린 클라라는 아버지의 유일한 목표이자 삶의 전부였어요. 아버지로부터 통제당하면서도 클라라는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 정말 정말 말 잘 듣는 큰딸이었죠. 클라라가 11살 때 비크 선생의 피아노 제자로 들어온 20살 청년 로베르트 슈만. 그는 법과대학에 다니면서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우는데요. 소녀 클라라의 대단한 피아노 실력에 감탄을 하고 아주아주 부러워합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클라라. 아주 아주 앙증맞지 않나요? 그들은 9살의 나이차가 났지만 클라라는 아버지로부터의 해방을, 슈만은 선생님으로부터의 자유를 느끼며 둘이 함께한 시간은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소녀와 청년 사이에는 사랑이 싹틉니다. 그런데 슈만은 무리하게 피아노 연습을 하다가 그만 손가락 부상을 입고 콘서트 피아니스트의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비극의 드라마가 시작돼요. 비크 선생은 장래가 불투명한 슈만이 설마 자신의 사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있죠. 하지만 예상은 빗나가라고 있는 것 아닌가요? 둘은 음악으로 공감하며 사랑을 키워갑니다. 당시 클라라는 왕실과 귀족들에게 불려다니는 최고 인기 피아니스트였어요. 클라라는 15살, 슈만은 24살. 클라라가 콘서트 투어로 외국을 다니는 동안 둘은 편지를 주고받고 또 클라라가 돌아오면 둘은 최대한 같이 있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만 둘의 연애는 비크 선생에게 발각되고 말아요. 애지중지 키운 내 딸이 나이가 9살이나 많은 무명 음악가와 연애라니요. 아버지는 편지를 불태우고 일부러 클라라의 연주 일정을 더 많이 잡아서 둘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둘의 이 애처로운 몰래 데이트는 무려 3년 이상 이어지고요. 클라라가 18살이 되자 슈만은 그녀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녀는 물론 예스! 슈만은 결혼 승낙을 받으러 비크 선생을 찾아가요. 비크 선생에게 이건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어요. 비크 선생은 이 결혼 안 될 말일세!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선생의 눈에 사위감으로 슈만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였던 클라라는 부모의 허락 없이는 결혼을 할 수가 없었죠. 클라라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를 해준 아버지를 따를 것이냐, 사랑하는 남자를 따를 것이냐. 그녀는 결국 사랑을 택해요. 그런데 비크 선생은 슈만이 미성년자 딸을 유괴했다며 슈만을 고소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슈만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선생을 맞고소하면서 슈만과 비크 선생의 이 법정 소송은 세기의 스캔들이 됩니다. 세상에 사위감과 장인어른의 법정 공방이라니요. 훗날 두 남녀가 결혼을 한다 해도 이건 좀 민망한 상황 아닙니까? 아무튼 명색이 법과대학 출신인 슈만은 직접 진술서를 작성하고요. 클라라는 두 남자가 법정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어요.
아빠냐, 오빠냐? 법원은 오빠 슈만의 손을 들어줍니다. 둘은 1840년 9월 12일에 결혼해요. 다음 날인 9월 13일은 성년이 된 클라라의 첫 번째 생일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 하루만 더 기다린다면 이런 소송까지는 필요도 없었죠. 슈만은 클라라와의 결혼식 전날 하얀 부케를 연상시키는 미르테 꽃의 이름을 딴 미르테 가곡집을 클라라에게 헌정합니다. 그중 첫 곡은 헌정, 비트뭉으로 사랑을 맹세하는 노래입니다. 마지막은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 선율로 끝납니다. 이 슈베르트의 아베마리아를 들어볼까요? 결혼으로 감격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아베마리아를 넣어서 클라라에게 결혼 선물로 준 슈만. 너무너무 로맨틱하죠? 슈만과 클라라의 결혼은 음악사에 놀라운 시너지를 내는 출발점이 됩니다. 클래식 스캔들 두 번째 시간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엔 바람둥이 이야기로 찾아옵니다. 기대해 주세요. 저는 안인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